정말 야구장 오랜만이네. 잠실구장은 정말 오랜만입니다. 새로 디자인된 하나이글스 버스가 보이네. 버스가 아주 강렬하게 디자인이 바뀌었네요. 오, 독수리. 독수리만큼 멋있네. 버스가 아주 멋있게 변했네요. 소리 안녕. 온라인 예매창이 열리자마자 그냥 광 클릭해서 다행히도 응원석 220블럭 응원석을 예매를 했습니다. 호호호. 자, 드디어 개막인데 과연 오늘 이길 수 있을 것인가. 아니, 작년보다 올해가 얼마나 바뀌었을까. 팀이 궁금하기도 하고, 과연 개막전, 잠실 개막전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. 두산이 뭐 작년보다는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두산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하나 이글스가 개막전을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. 궁금해.
계신 여러분의 박수와 그리고 여러분의 동작과 그리고 여러분의 립싱크로만 응원을 해주셔야 되고요. 마스크 끼고 있다고 다 보여. 앞에서 다 보이니까 립싱크 확실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박수는 공부해보셨고 8X나 해도 좋으니까 힘찬 박수만 해주시니까 박수 소리 한번 올게요. 박수 한 번 시작! 한 명이시면 박수 한 번 시작! 박수 두 번 시작! 박수 세 번 시작! 박수 네 번 시작! 오늘 경기 승리할 수 있도록 선수들 함께 힘낼 수 있도록 승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! 한 번 타자. 자, 토크만! 위에서 아래로
아, 혹시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역시나 개막전 패배. 분명히 지난 시즌보다는 뭔가 좀 낮은 것 같기는 한데 뭔가 큰 게 결정적인 한 방이 없는 게 지금 하나가 좀 아쉽네요. 아직 그래도 뭐 허무하게 지진 않았기 때문에 내일 경기는 잘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. 정말 좀 아쉽네요. 아쉬워. 아,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아 이게 쉽지가 않네요. 이게 개막전 이기는 게 개막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없었어요. 외야 쪽은 1루, 3루 외야 쪽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폈어요.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는 야구 인기가 많이 떨어졌다는 게 아, 실감이 되는 그런 2002년 개막전 경기였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대전 홈구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승률 5할만 해줘도 좋겠네. 아 이거 개막전 언제 한번 이거 잠실에서 한번 이겨봐야 되는데 이거 맨날 잠실에서 개막전에 깨지니까 이거 아주 짜증나네 이거. 아이고 아이고 나 이제 집에 갑시다 집에. 아이고 힘들다. 아이고 아이고 쉽지 않네. 쉽지 않아. 하나 경기 보는 거 쉽지 않아. 아이씨.